아스파라긴은 우리가 그 아스파라긴입니까? 버스. 예? 아스파라거스요. 거스. 아스파라? 거스. 거스. 얘를 갖다가 키울 때는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될 게, 전작기의 비료량을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서 봄에 자르고 나면 그 양에 비례하는데, 그러면 얘가 뿌리 발달은 고사리에 두나무 될 겁니다. 고사리. 하부 뿌리에 고사리에 준해서 얘가 뿌리 발달을 가을에 얼마나 시키느냐, 요 양을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작기에 우리가 비료량, 이시량을 얼마를 공급시켜서 만들어 놨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작기. 그래서 이 작물 아스파라거스는 뿌리를 전작기에 저장 양분을 얼마나 만들었냐. 그럼 우리 전구지 묵초 때 영양을 많이 먹이죠. 굳게 만들고. 그러나 아스파라거스 얘들 갖다가 전작기 가을에 얼마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올 봄의 생산량입니다. 고사리 떼군 굵게 올라온 데는 계속 끊어도 좀 굵게 올라와요. 올라다 가늘어지죠. 그러면 얘도 좀 굵게 올라다 가늘어지면 우리 건드겠죠. 결론은 전작기의 이시량입니다. 전작기의 이시량은 여기에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사계절 이시에. 사계절 이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얘를 키워놔야만이 올해 봄에 생산되는 양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비료를 먹어서 얘가 어찌해 보겠다. 그건 이미 늦어요. 얘가 광합성을 해서 뿌리로 돌려줘서 뿌리가 일을 해서 가져오기는 이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몸통만 올라와가지고 햇볕 보기 전에 우리가 잘라 팔아. 햇볕 보기 전에 잘라 팔아버린 게 광합성 산물이 뿌리로 이동 못 합니다. 할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 몸에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골드그린 설탕 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면시비 하면 어린 것이 먹고 일을 해서 하긴 하나, 다른 잎이 펴져가지고 광합성을 한 것보다는 흡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작기에 치중을 해서 감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수 있는 양은 연면시비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흡수량이 적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얘가 100% 이거다고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작기의 이시량을 요 사계절 이시 기준표에서 맞춰서 연면시비를 하고 영양을 줘서 몸통을 최대한 키우는, 많이. 그리고 올 봄에는 지상구를 자르고 이제 순이 올라올 건데, 그거는 어디에서냐? 뿌리의 굵기만큼밖에 안 올립니다. 그래, 자르고 나면 계속 적은 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올라오면 연면시비를 하시라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설탕도 잘 먹어냅니다. 그 설탕은 얼마를 쓸 거냐는 거죠. 예. 골드그린, 요것도 물 20리터에,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80g입니다. 요렇게 연면시비에서 먹이면 얘를 먹고 얘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잎이 나기 전에 우리는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흡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어릴 때 줄기가 올라올 때는 자기가 보호하려고 피부 흡수량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잎은 흡수량이 많으나 피부 줄기는 흡수량이 적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나 100%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줄기를 계속 올라오면 자르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해서 안 됩니다. 뿌리가 뻗어서 영양 흡수를 못 합니다. 함수량은 맞춰줄 수 있으나 얘를 갖다가 영양을 준다고 해서 급격히 바뀌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뻥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작계에 잘해야 생산량이 비례한다. 그래서 전작계 이시량은 여기 있는 표대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연매시비를 하는 거는 줄기이기 때문에 이 줄기는 흡수량이 연매시비보다 적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연매시비만큼 흡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렇게 30% 정수한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효과는 있으나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잘하려면 비료보다 흡수가 좋은 그 미생물 그리고 유기물 우리가 퇴비를 뿌렸다면 거기다가 미생물을 뿌려서 물을 줘서 여기에 있는 지상부에 있는 영양을 이동시켜서 흡수량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얘는 제가 많이 권장할 게 없습니다. 자체가 그렇게 정해있기 때문에 잎이 안 났기 때문에 줄기에다가 뭐 뭐를 감미해도 흡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훨 좋은데 좋긴 하나 이거다 하면서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전작기의 뿌리 굵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사파라거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작물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실수 하는 분 있습니까? 예. 여름에 고추할 때는 자주 방제를 해주세요. 고추에는 연매시 자주 해주고 오이는 클 때까지 달지 마라. 초물 열매 내는 걸 멀리해라. 달지 말고 이제 이해 됩니까? 연매시배우 영양치가 줄기를 하엽을 많이 키워라. 많이 키워야만이 잎이 커서 문제된다 할 때 그때 착발시켜라. 그럼 많이 땁니다. 작년도 8월 20일에 영월에 오이를 심어서 얼음이 올 때까지 따게 해줬습니다. 본인은 이제 가르쳐 줄 때니까 배우시라고요. 이시량 맞추고 비료량 맞추고 그래 멀리까지 따려면 잎을 당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처음에 연매시비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쓰라는 거죠. 물 한 마리에 100g 이상 이어서 땅땅하게 야물게 키워서 줄기를 많이 끌고 가세요. 15마리 이상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많이 뻗쳐요. 그 상태에서 착과를 시키면 많이 달아도 힘이 안 딸립니다. 그리고 오이가 달려있을 때 오이 달린 자리 아래쪽에 잎을 따지 말고 말 안 들어요. 따지 말라고 그래도 무조건 놨다. 이파리 따면 뿌리 죽어요. 말 안 들어. 하엽을 따면 뿌리가 죽어요. 오이 뽑을 때까지 하엽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탕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이 이파리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잎의 한장 크기가 꽃핀 자리에서 잎의 크기가 22cm가 1등입니다. 꽃핀 날 아침에 잎의 크기가 22cm가 1등 마이너스 3cm씩 해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잎이 작아지면 그 이후에는 속꿈을 해서 따지 말라는 겁니다. 꽃핀 날 아침에 잎의 센티미터가 22cm 여기서 마이너스 3cm 하면 19cm가 되겠죠.
그러면 오이파리는 20cm 정도 이하가 꽃이 피는 것처럼 위에 다 따버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엽을 따지 마라. 그리고 이시량을 맞춰라. 여름에 1.5 이시량 맞추고 처음에 총을 딸 때 따지 말라는 겁니다. 도저히 잎이 커서 농사 망치겠다 싶을 때 열매를 착화시키세요. 그때까지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시비하면 착화 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 설탕 쓰면 잘 아시겠죠? 설탕 좀 더 염려. 물 한 마리에 한 200g만 넣으면 이파리 그래 안 큽니다. 다 동글동글하게 작아집니다. 흰가루, 오이 이파리 크다고 흰가루 안 오던가요? 오죠? 오죠. 그럼 지금 가짜 먹는 거지. 전작에는 덜 오는데 초작에는 이거 조금만 커다란 버섯 그때부터 미처 뿌리지 않아서 달라붙어요. 가을에 네. 설탕을 쓰면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오이가 키우세요. 최대한 키워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뿌리도 많이 안 뻗었을 때 착가를 시게 뿌리면 오이 한 두세 개 따면 흰가루 옵니다. 그러면 늦어요. 어차피 7마디는 오이를 안 키워요. 7마디가 아니고 15마디. 한 발 넘기 나갈 때까지 달지 말라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에 가서 달아라. 감당이 안 될 때 7마디 달면 불에 얼마나 나갔다고 금방 5개도 안 돼서 오이 작아져요. 쪼르륵 5개 되면 이미 힘 없어요. 밑에 15장 가져가도 쫙 붙이면 힘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오이 이파리 따지 마. 이파리 따면 저 이파리 따면 내가 제일 나쁜 사람 이파리 치 뜯으면 내가 때려 죽이려 그래. 아니 오이 열어놓게 해놓고 오이파리 찢고 있으면 뿌리 하나 뜯어내리는 꼴인데 이파리가 말라 죽어서 영양이 다 빠지고 나면 저절로 죽을 건데 우리가 비록기가 줄어들고 오이가 착가량이 많으면 누가 이파리 죽겠어요? 밑에 잎이 죽어요. 말라 죽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파리는 뜯어내면 안 된다. 이파리는 현찰입니다. 돈입니다. 그 우리 저축에는 돈보다 더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면식을 해서 설탕을 써서 잎을 단단하게 해서 죽이지 말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이 이파리 안 뜨는 올 대박 납니다. 작년에 강원도 영월에서 얼음이 얼어서 오이 이파리에 물을 뿌려가지고 또 따먹었어요. 8월 20일 오이 모종이 늙은 거 40cm짜리 심었어요. 오이가. 그리고 심자마자 자빠르는 게 당근이면 그걸 갖다가 11월 달까지 따먹었어요. 계산 안 되죠? 아니, 따는 거는 어렸을 때 11월 달까지 따요. 네. 따는 건 늦게까지 따요. 따는데 이제 이렇게 맺히다 보면은 잎이 이렇게 밑에 처지면은 녹음도 빨리 와요. 설탕을 쓰면 녹음도 조금 빨리 안 오고 흰가루랑 한 놈도 안 옵니다. 됐지요? 그 설탕을 쓰면 면역력이 강해서 녹은 조금 올락말락하고 흰가루는 저자서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흰가루는 설탕으로 절간도 설탕으로 햇볕이 더워서 못 이기는 흰도 설탕으로 카바 다 됩니다. 올게 오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기는 물을 요 아스파라기는 그래서 이거는 별다르게 할 게 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위에다가 퇴비 뿌리고 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꾸려하시고 그렇더라도 올라오셔 좀 요만큼 자랐을 때는 한 번씩 영양제 처절한 겁니다. 질통에다가 요 조금 타가지고 하면 싹 주고 나면 탱글탱글 야물어요. 무게도 많이 나고 색도 진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아스파라 가서 예. 단풍 들 때 관리법 좀 조금 설명해. 그 염화가리 치면 되니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에다가 염화가리. 염화가리 양은 한 약 5kg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잎이 두꺼우면 염화가리 10kg까지 써도 되는데 이거는 그 얘가 단풍 들 때 잎의 두께에 비례하고 잎의 함수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 들일 때는 골드 칼라 칼라 60cc에 설탕 120g 그 다음에 염화가리 염화가리를 1에서 5kg까지 늘리고 쓰라는 겁니다. 염화가리 1에서 5kg까지 늘리라. 그래서 단풍을 충분히 때리려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축적이 되어 저장됩니다. 그러면 봄에 힘이 배가 되고 겨울에 추위에 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스파라거스는 뭐 충분한 게 되지 않겠느냐. 올라와가지고 연면 시비를 꼭 하세요. 질통 가지고 슬금슬금 쳐도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맹물도 한 번씩 뿌려주시고, 맹물 뿌려주는 대신에 차라리 맹물 뿌리지 말고 설탕 한 40g 정도, 종이컵 반컵 정도 이거 뿌려주면 무게도 많이 나고 색깔도 진하고 좋습니다. 그건 꼭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서춘천 그 농협 봄 뭐 작목별 생산자 협의회 뭐 영농교육 황금만원국 대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만원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무리. 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길 어두워졌는데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